하루 종일 PC 보잖아요. 점점 PC 안으로 얼굴을 넣게 됩니다. 어깨 가운데를 지나가는 줄을 긋습니다. 이제 줄 잡.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릴 건데 자세입니다. 자세가 안 좋다고 하면. 세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. 유튜브에 거북목 스트레칭 영상들이 많은데 다들 다르고 복잡해서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알려주세요. 있습니다. 그 호주의 유명한 물리치료사가 있어요.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맥킨지라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한 운동이 있습니다. 운동 엄청 간단합니다. 맥킨지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선 자세에서 하는 게 좋고요. 선 자세에서 손을 허리에 둡니다. 그러면서 허리부터 펴야 되거든요. 허리가 우리를 쭉 펴게 되면 허리 뒤가 쏙 들어가잖아요. 이걸 허리의 전만이라고 하는데 전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을 쭉 핍니다. 가슴을 쭉 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.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봅니다. 간단하죠. 이렇게 해서 30초 유지하고요. 그 다음에 내립니다. 그래서 팔 내리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양쪽 허리에 대고 천장을 봅니다. 30초 동안.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 운동이고요. 이거 하루에 30번 하시면 되고. 30번이요? 네, 틈틈이. 10번씩 하루 3번 하면 30번 되는데요. 이 정도는 해야지 통증이 줄죠.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통증 줄기를 바라시면 안 되는데.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랬어. 자,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요.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보면서 팔을 위로 젖힙니다. 팔을 위로 젖히면서 가슴을 쭉 펴고 뒤쪽으로 날개뼈 있잖아요. 날개뼈를 등 뒤에서 모아줍니다. 고개를 들면서 그래서 10초에서 20초 유지. 그 다음에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. 간단하죠? 이것도 하루에 30번씩. 근데 뭐 정해진 건 없어요. 뭐 50번 하셔도 되고 뭐 10번이라도 하시면 일단 나쁜 자세에서 벗어나서 하늘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. 근데 턱을 당기기만 해도 된다는데 턱을 당기기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당기면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근육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데 턱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. 이건 좀 잘못된 턱 당기기죠. 턱을 당긴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할 목적으로 아마 당기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운동법도 있어요? 그 근육이 뭉쳐서 아프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데 도구는 여기에 있는 수건 이용할 수 있고요. 또 이런 테니스공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공을 넣고 눕습니다. 이 테니스공 위에 살짝 몸을 올리고 천천히 돌려줍니다. 조금씩. 테니스공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. 그렇죠?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수건을 말아서 할 수 있습니다. 수건을 말아서 할 때는 이거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되진 않고요. 그 바로 옆에다가 여기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한 5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해서 눌러주면 이 통증 있는 부위와 없는 부위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근육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이거를 깔고 또 누운 자세에서 어깨를 천천히 움직여주면 아주 쉽게 근육을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하신다고 하면 이제 수건이 좀 더 부드러우니까 수건이 낫고요. 수건 가지고 좀 성이 안 찬다. 그러면 테니스공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테니스공도 성이 안 차면 골프공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. 저 그거 들었어요. 골프공을 한다는. 그리고 평상시 자세가 중요한데 평상시 자세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앞으로 쏙 들어간 자세 있잖아요. 뒤쪽에서 봤을 때 허리가 앞으로 들어간 자세. 전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줍니다. 그럼 뒤쪽에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고개는 살짝 들어서 한 15도 정도쯤 위쪽에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자세가 되잖아요. 이런 자세로 다니는데 사실 이렇게 다니면 좀 우스꽝스럽잖아요. 손가락질 받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자세에서 살짝 텐션 줄입니다. 그럼 이 정도쯤 되잖아요. 이 정도로 하고 다닙니다. 네. 그리고 다시 또 자세가 좀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.
그러면 이게 나쁜 자세구나. 다시 한번 허리부터 해서 가슴 쭉 내밀고 천장 보는 자세 했다가 살짝 텐션 풀어주고 이렇게. 아, 교수님 너무 웃겨요.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 통증 50% 감소 제가 보증합니다. 이제 거북목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아마 오늘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좋은 자세 제일 중요합니다. 나쁜 자세로 있다고 하면 아무리 뭐 치료해도 소용없습니다.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까지 하면 거북목 완치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.